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였어요. 그래서 예, 이 성분이 궤양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양배추 즙 자체가 안 좋은 미생물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U라는 성분은요, 비타민 C처럼 끓이거나 삶거나 열을 많이 가하면 많이 손실이 돼요. 그래서 위장 보호를 위해서 드실 때는 생으로 먹거나 또 생으로 즙을 내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양배추요, 제가 약간 폭식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양배추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위에? 부담하거나? 있어요. 체내요. 폭식,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양배추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드셨을 때는 그 기능을 조금 그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양배추 김치. 독일에도 이딴 캐스터로도 싸워 아무것도 못해요. 세계인의 영양찬 양배추 김치. 한입 크기로 썰은 양배추를 고춧가루, 마늘 양념으로 알맞게 버무리면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 하루 만에 담가 먹어 더욱 간편한 양배추 김치. 양배추 갔소? 샐러드 갔소? 샌드위치 맛있겠구나. 남녀노소 영양간식 양배추 샌드위치. 예. 새콤한 소스에 살짝 재워둔 양배추 샐러드를 신선한 빵에 곁들이면 상큼함에 반하고 풍부한 영양에 반한다. 양배추 샐러드 샌드위치. 보스,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뭐야, 어떤 녀석들이야? 야채계의 동뼈, 양배추 싸움이옵니다. 아니, 둘이 먹다 셋이 싸움한다는 양배추 싸움? 양배추 싸움? 입맛 깔끔한 쌈밥이 왔다. 양배추를 10분간 찜통에 쪄서 매콤한 제육을 얹어내면 달짝지근한 양배추 맛에 잃어버린 밥맛이 어느새 쏙! 양배추 쌈! 자, 위대한 메뉴!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양배추 김치예요. 김치. 이게 그렇게 양배추 김치는요, 또 익어도 그렇게 잎이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촉감이 좋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식으로 양배추 김치를 매콤하게 담갔고요. 요거는 독일에서 먹는 양배추 김치예요. 네. 사워크라우트라 그래서 양배추를 발효시킨 건데 또 빵이나 또 소시지하고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예. 이 양배추 김치는 뭐 보통 뭐 백김치 이런 거 자를 바가 없이 너무 맛있어요. 샌드위치에는요, 속을 양배추를 채 썰어서 식초 조금 넣고 그다음에 겨자 소스 넣고 또 마요네즈를 살짝 넣어서 버무렸어요. 그래서 요 콜슬로우라 그러죠. 좀 드시죠. 요거를 그렇죠. 콜슬로우. 빵 사이에 끼워서 이걸 드세요. 이걸 해드릴게요. 이게 왜 치킨 먹을 때 이거는 집에서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본격적인 쌈을 보여드릴게요. 양배추 쌈이에요. 그래서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요. 쪄서 거기다가 이제 다른 채소 넣어도 되고 쌈장 하나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돼지고기도 초록인데 여기 파 하나 딱 넣고 양배추 음식에는 아무리 순서가 없다 하지만 정말 잡곡밥에 그렇죠. 좀 거친 느낌으로 먹으니까 요거 그냥 보리밥만 해서 먹어도 맛있는데. 맛있고, 예. 진짜 보리밥. 정말 그 영양 구성이나 이런 거. 이건요, 돼지고기 안 넣어도 맛있어요. 예, 건강식이에요, 아주. 자, 마치면 푸짐한 선물을 타고 못 마치면은 좀 민망한 밥상. 밥상 퀴즈! 아니, 양배추 파워가 이 정도예요? 야, 효진 씨 대단합니다. 씹으면서 춤추면서. 위대한 밥상을 지금 뭐 보신 분이라면 확 아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은 1번 비타민 K, 2번 비타민 OK, 3번 비타민 KB.
S. 오늘 난이도가 좀 있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인터넷 KBS 비타민 홈페이지에 참여하시면 누구든지 상품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일주일 동안 또, 네? 한 주 동안 양배추 많은 분들이 먹을 걸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위대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해장후. 왜 나는 살이 빠지지 않을까? 왜 나는 살이 찌지 않을까? 도전 5주차 위기에 처한 건강대장. 건강대장부를 슬럼프에 빠뜨린 체중조절 실패 요인 전적 해부. 체중관리 실패 사이클을 그 지방팀과 근육팀으로 나눠서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팀을 보시면요. 네. 대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굶기도 하고 음식을 많이 줄이기도 해서 우리 몸이 방어 자세를 취해서 에너지 소비를 확 줄이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체중 빠지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은 야, 이거 열심히 굶는데도 체중이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금방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홍돈 씨부터 네. 자기의 생활 습관에 한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죠. 일단 먹는 거를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왔어요? 일단 양이 네. 먹는 양이 작기 때문에 나오는 양이 작아요? 좀 작더라고요. 아~ 네. 심리적인 압박감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 붙여요. 네. 그리고 지금 체중이 빠지는 속도가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뭐 체중 조절이라는 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스폰지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듯이 우리가 서서히 해주는 것이 이게 다이어트거든요. 저희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일단 여기다 붙입시다. 전 여기에다 붙이면 체중이 빠지는 속도가 진짜 늦어지고 이제는 그 다이어트를 한번 사실 중간에도 포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커서 저희 그 조교 선생님께서는 제가 같이 있는 조교 선생님이 KBS에 전화하려고 그랬대요. 왜요? 우리 선생님 다이어트 좀 시키지 말라고. 하도 신경질적이 되니까. 아, 사람이? 네. 근육을 늘려야 하는 팀의 그 실패 사이클은 결국은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육이 많이 생기는 줄 착각을 하고 무조건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김진 씨가 일단 뭐 쭉 휴식 시간이 굉장히 저희는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뭐 차에서 이동할 때는 휴식하지 뭐. 일단은 휴식은 좀 실패인 것 같고 맞아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여기서 요 정도의 상태에 왔어요. 저도 약간은. 여러분들이 다 실패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일단 한번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에 빠진 건강 대장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지방팀 대표 정형돈 근육팀 대표 김진의 생활 습관 전격 해부. 해가 중천인데도 아직 잠에 취해 있는 지방팀 대표 정형돈. 일어나자.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정신 차려라. 기상 후 빈속을 채우는 건 오직 물. 살짝 엮은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을 넘긴 음료수와 냉동식품이 가득한데. 친구들 점심 안 드세요? 물 안 먹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물 안 먹습니다. 혼자 산 지 10년째 설거지거리만 잔뜩 쌓인 싱크대. 인스턴트 음식만 가득하고 밥통엔 지은 지 며칠 지난 밥만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건강대장